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강치환 씨?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만. 대표 자리에 앉더니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짓이라니요. 말씀 삼가하시죠. 저희가 뭐야? 명색이 화장품 회사인데 제품과 품질이 아니라 화제거리가 온통 가사 도우미의 진실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공식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 방치해둘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우미의 그여자를 찾아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계속 말 깔 겁니까? 그럼 나도 말 깔까? 지금 이러려고 대표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럴 리가요. 고작 이거 하겠다고 그 많은 돈을 써요? 제가 대표되고 처음 한 일이 왜 이건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대표의 큰 뜻이 있겠죠? 대표의 큰 뜻? 강치환 씨, 아랫사람은 대표가 까라면 까는 겁니다. 앞으로 사장실에 들어올 땐 비서통에 미리 약속 잡으세요. 그리고 녹화할 줄 몰라요? 노크는 기본 매너입니다. 매너 장착하세요. 뭐예요? 나가요? 진짜! 인두광을 잘 열어줘서 구강 전체를 울리니까 공명으로 소리를 지르시네. 아나운서 하셨어도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강치환 씨. 야, 최영은나! 야, 강치환, 너! 그러게 너는 왜 감당도 못할 대국민 사기쇼를 벌여서 내가 그렇게 깜당을 하게 만들어, 어? 제가 바로 그 도움녀입니다. 도움녀도 일반인일 텐데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봐요. 너는 진짜가 맞냐 아니냐 얼마나 트집 잡고 물어뜯겠어요. 그러면 이 하이에나들만 또 신나겠구만. 바로 그거죠. 그러면은 도움녀 걔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게 속 편하겠다. 괜히 나섰다가는 이짝저짝 더러운 꼴만 보겠어. 아, 겁난다. 지금 너의 진심이 그 사람한테 꼭 전달됐으면 좋겠다. 나를 이만큼 생각해주는 타인이 있다는 건 되게 힘이 되니까. 내가 이 사건을 종결시켜줄 끝판왕이라고 했잖아. 내가 끝낼 수 있다면 여기서 끝내야 돼.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도움녀가 드디어 나타났네요. 세간에 떠드는 샤인에 대한 억측과 소문들 깨끗이 정리하고 제품과 품질로 승부 봐야죠. 샤인 코스메틱의 대의와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죠. 대표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너는 엿 바꿔먹었나? 기강이는 쟤를 어떻게 데리고 사냐?